여보세요? もしもし? 모시모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모시모시? 네, 오늘 만나기로 한 일본인이에요.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는 그 가이드신가 봐요. 일본인 가이드. 오늘 저 만나기로 했다고요? 언니, 오늘 누구 일본 사람 만나기로 했어? 오늘 가이드 해준다고. 가이드 해주세요. 9시에 스카이트리 앞에서 만나요? 9시야? 잠깐만요. 알았어요. 네, 이따 봬요. 혜영 씨가 섭외했나 봐. 집사람은 일본말을 전혀 못하거든요. 어디 갈 건데 가이드가 필요해. 몰라, 빨리. 몇 시야, 지금? 빨리 먼저 씻어. 일본도 우리처럼 부지런하죠, 사람들. 아, 그럼요. 예. 자, 가이드가 어떤 분일지.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 누가 오는 건지는. 이분인가? 남자분인가? 아? 이분인가? 아니다. 너무 다치. 야, 너 다시 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다치다. 너 다시 있다. 어머! 미스다. 일본 분이에요? 미스다에 나왔던. 아니 남편이죠, 맞아. 이재학 씨야. 너무 좋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키바. 아키바 리에라고 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리에라고 불러주세요. 리에. 저는 그냥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정수 언니. 정수 언니, 혜영 언니. 그렇게 부를게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시간 빼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아니, 후지산에 가고 싶다고 혜영 언니가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 좋다. 와. 거의 사진으로만 봤는데. 후지산에 가고 싶다고 혜영 언니가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우리 힐링을 하는 이런 여행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없잖아. 내가 어저께 너무 끌고 다녔거든.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산보고 힐링하고 좀. 저도 일본어만 할 수 있지 많이 알지는 못했는데요. 저분이 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긴 우리도 남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쵸. 남산 올라가는 길도 몇 개 있어서 모르거든요. 두보단 셋이 낫겠지? 근데 저는 일본어는 하니까요. 제가 뭐 찾아다니고 그래도.